딸들은 색칼을 만들면 한번 시험해 봐야지 해가지고 나가서 사람을 죽여요. 그래도 처벌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무사들한테 잘못 보이면은 그냥 죽는 거기 때문에 아주 친절히 몸에 뱀 것이 지금 일본인들이 하이하이 하는 그 이제 친절이 그런 자기 생존 본능에서 나온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일본의 이제 메이지 유신 체제라는 게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이 다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신들이 그 후예들이 도쿠가와 막부에게 다 이제 해체가 되면서 아주 하층민으로 전락했다가 하층무사로 전락을 했다가 이들이 그 도쿠가와 막부가 미국의 페리 제독에게 이제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워낙 이제 신분이 낮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력으로는 정권 잡겠다고 나올 수 없어가지고, 허수아비에 가까운 일왕 메이지를 등에 업고 쿠데타 일으킨 것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축 세력들이 조수번하고, 지금의 야마구치현인 조수번하고, 그 다음에 사츠마번, 사츠마번은 지금의 큐슈 남부의 가고시마하고 미야자키현 이쪽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가야계와 백제계가 이제 주축인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고구려와 뭐 신라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이제 가야와 백제계가 주축이 된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일본을 이제 근대화의 길로 내모는 것이 끌고 가는 것이 이제 이른바 메이지 이제 유신입니다. 그 유신이라는 말이 이제 그 희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대야의 문왕에 대해서 이제 쓴 구절들이 있는데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지만 옛 나라지만 그 명령은 아주 유신 새롭다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서 따가지고 이제 유신이란 말을 썼는데 뭐 유신이란 말 자체가 뭐그 나쁜 말은 아니죠. 뭐 혁경에도 우리 다 함께 유신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신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닌데, 일본에서 이미 그 유신을 단행해가지고 한국을 점령했잖아요. 전 박정희 정권이 왜뭐 10월 유신이란 쿠데타를 이렇게, 그 친위 쿠데타 일으키면서 왜 유신이란 말을 썼는지, 대단히 이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죠. 일본의 유신은 두 차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당시에 메이지 유신이고, 그 다음에는 쇼와 유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1930년대에 일단의 청년 장교들이 계속 쿠데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쇼와는 일왕 히로히도의 연호를 갖다가 쇼화인데 일본말로 쇼와 해가지고 쇼와 유신이라고 이제 부르죠. 이 청년 장교들이 계속 쿠데타 일으키는데 쿠데타 일으켜서 수상도 죽이고 막 하는 그런 여러 차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로 몰고 가는 것이 이제 이른바 쇼와 유신이란 것이죠. 근데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나서 이들이 세력을 조금 기르고 난 다음에는 당시 이제 조선에다가 국교를 강화도 조약을 맺자라고 이제 강화도에서 한포 얘기를 하죠. 근데 대원군이 10년 집권 후에 쫓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가 집권을 했는데 뭐 고종이 친정을 했는데 뭐 고종의 친정이라는 건 사실 명성하고 민씨와 그 일족들이 다 정권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원군이 한 것과는 무조건 거꾸로 한다. 이것이 이제 정권 잡고 나서 하는 일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권이 됐든지 간에 역사상 다 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라고 처음부터 100까지 다 잘못하겠고 어느 정권이라고 1부터 100까지 다 잘하겠어요.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새로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지난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잘한 부분은 계승하고 잘못한 부분은 버리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잘안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친정을 하게 된 고종과 그 명성황후 민씨 척독 정권은 대원군 한 것과는 무조건 거꾸로 한다라고 하니까 대원군이 회국 정책을 하니까 우린 개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 개화 정책을 하는 자체는 잘 선택을 한 겁니다. 이미 청나라 자체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청나라도 그 문을 열었고 일본도 문을 열은 상황에서 우리만 고립된 채로 계속 이제 그 조선만 고립된 채로 존속할 수는 없으니까
개화 정책 자체는 잘 선택을 했는데, 정책을 잘 선택했으면 나머지 구체적인 방책들도 그 정책에 맞게 잘 실행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일본의 이제 흑전청룡이라는 구로다 기요다카라는 인물이 한포 얘기로 하니까 조선에서 이제 신원을 내보내가지고 조약을 맺게 해줘. 계속 그 조약을 체결한 곳이 지금 강화도의 연미정이라는 곳인데요. 그 연미정 올라가 보면은 북한이 바로 보입니다. 엊그제 이제 탈북했다가 다시 이제 북한으로 몰래 건너갔다는 이제 새터민이 북한으로 갇힐 것이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연미정 그 수구를 통해서 갇힐 거다라고 이제 추측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원이, 아, 그럼 일본하고 회담할 테니까 구체적인 지침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죠. 요구라는 거는 한국 갈 대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지침을 줘야 돼요. 근데 고종이 답변이 나는 그대로 나라의 관성으로 삼고 있으니까 잘할 거다. 그냥 가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때가 1876년인데, 일본이 뭐 얼마나 그 당시에 국력을 키웠으면 뭐 얼마나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조선은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통해서 어쨌든 쳐들어온 프랑스군, 미군을 다 이제 격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을 맺을 아무런 그 이유가 없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강화도 조약, 이른바 한일 조일 그 수호 조규라는 강화도 조약에서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죠. 뭐 제1조는 조선은 자주 독립국으로 일본과 뭐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란 말을 넣은 것은 일본 쪽에서 그 넣자고 요구하는 거는 청나라와 관계를 이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넣은 겁니다. 어쨌든 뭐그말 자체가 나쁠 건 없으니까 그거 갖고 시비할 건 없는 건데요. 뭐냐면 문제는 조선의 개항장에서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판매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조선의 관리들은 간섭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관세를 왜안 매깁니까? 일본 상인이 와가지고 여기에 장사를 하면은 물건 팔았으면 당연히 관세를 내야죠.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걸로 맺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개항장에서 일본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속인주의, 그러니까 이제 일본 법률, 조선 법률이 아니라 일본 법률로 처리한다. 이런 또 이제 치외법권 조항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조선의 관료들이 뭐 고종과 뭐 명성황후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일본에다가 아주 그럼 세금 내야지. 물건 팔았으면 우리 백성들 다 내는데 니네는 왜안 내? 니네 당연히 내야지. 안 내겠다 그러면 장사하지 마.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와서 일본인은 범죄 저질렀으면, 범죄 저질렀으면 처벌받아야지. 니네 법에 그 처벌받으러 오지 마. 그러면 니네 나라에서 저지르면 될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서 저지른 건 여기 법으로 처벌받아야지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치외법권을 다 인정했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치외법권을 인정한 걸 보고 협정체결을 주교한 이 구로다 기요타카에게 2,000원의 거액을 상금으로 줘요. 구로다 기요타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군인이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 그 2년 있다가 일본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 부인이 몸이 좀안 좋습니다. 근데 밖에서 술 처먹고 들어가다가 부인이 문을 늦게 열어준다고 부인을 칼로 찔러 죽인 놈이에요.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는 일본 수상이 돼요. 조선은 문치의 나라고 일본은 무치의 나라죠. 일본 사람들 겸손하고 공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선은 뻣뻣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조선은 무사의 나라인데 이 무사들이 딸들은 색칼을 만들면 한번 시험해봐야지 해가지고 나가서 사람을 죽여요. 그래도 처벌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무사들한테 잘못 보이면은 그냥 죽는 거기 때문에 아주 친절히 몸에 뱀 것이 지금 일본인들이 하이하이 하는 그 이제 친절이 그런 자기 생존 본능에서 나온 겁니다. 일본에서는 위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아래에서 거부한다. 이런 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로 할복령이 내려지죠. 반면에 조선이란 나라는 뭡니까? 대관이란 제도가 있어가지고 대관은 임금한테를 쓴소리하는 게 대관의 본령으로 임금에게 쓴소리하는 것이 직무 중에 하나로 인정되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게 양자가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조선의 이런 제도와 더불어 조선 사대부들, 선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무를 천시하는 천무사상,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어떤 나라가 됐든지 간에 무를 천시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직업군인들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라가 나중에 동북아 정세가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믿을 것은 군인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민주 뭐 이걸 갖다가 계속 아무리 100배 강조하더라도 무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높이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한국 군부가 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뭐 이런 형태는 이미 이제 지난 형태라는 건 이 군인들도 알고 일반 국민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조선이 나라 뺏긴 거를 비판만 할 게 아니고 그 조선이 나라 뺏긴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면 그런 걸 얻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미국의 교포인데, 그 교포 아들이 이제 미 군인에서 사병입니다. 그 사병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군복을 입고 비행기를 탔더니 1등석에 탄 사람이 자기 앉으라 그러더니 자기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자기는 1등석 탄 사람이 이코노미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미국 사회가, 케네디라는 학자가 강대국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강대국이 되는 핵심이 뭐냐면 엄청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 경제력, 그 부분을 갖다가 이 강대국의 조건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나라 빼앗긴 사람들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너무 이제 문만 높이고 무를 천시했기 때문에 나라를 뺏긴 겁니다. 이 와중에 일본에서는 메이주신을 이제 단행해가지고 정한론을 만들고, 정한론을 만들어서 조선을 점령해야 되겠다. 그 정한론의 핵심은 우리가 369년에 가야를 점령해서 임나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조선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과거사의 복원이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정신까지도 새롭게 바꿔가지고 무로 무장해서, 그 다음에 정한론이란 사상으로 무장해서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의 지배층들이 대단히 이제 시원찮았다 하는 이야기죠. 이제 그러한 잘못을 지금 다시 이제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정신이란 건 우리 역사관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한국의 이 상황을 보면은 국가 국민 세금으로 국사편찬위원회, 뭐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뭐 이런 데서 우리 역사를 갖다가 그 일부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구급파 역사관을 옹호하는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100여 년 전에 나라 뺏긴 우리 현재를 욕할 자격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